맛있는 걸 해주고 다들 고사를 지내고 있어. 오늘 그럼 회장님 아 사드릴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매진님이 향타 오셨어. 정말 배가 고파 엄청 고팠으면은 정말 짜무지게 네, 저희는 이제 학교가 마치고 나서 상지대학교 신입생 및 학우 여러분들이 평소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신입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상지대학교의 대학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대학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대학로에 숨어져 있는 맛집들과 이렇게 곳곳의 편의시설들을 이제 친구들과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내려가면서 조금씩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가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통학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혜연님 같은 경우에 자취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취하면서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대학로의 뭐 시설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복사점이나 네 그런 데 자주 들립니다. 저는 복사점이요? 네 복사점이 맞나? 응. 네. 빨래방도 있잖아. 네. 그럼 미르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로 학교 끝나고 이제 놀거나 할 때 보통 어디를 많이 이용하세요? 아 저는 통학하다 보니까 일단 버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밥을 빨리 대충 깨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스브리또에서 브리또 간단히 먹고 네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동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취도 하시고 네. 통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이 같은 경우 평소 대학로에서 이용하시는 그런 뭐 시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카페를 자주 가거든요. 그 중에 되게 예쁜 카페들 또 많은데 특히 키핀터치라고 저쪽에 있는 후문에 있는데 네. 거기가 되게 분위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버버 됐다. 너가 태워버 됐다. 자, 보스부터 어디 있는지? 네, 이제 여기가 미르님이 추천해주신 보스브루토라는 식당인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간단한 메뉴 소개랑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사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 구성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그럼 미르님이 이제 여기를 추천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진짜 즐겨 먹는 건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 토핑도 되게 많고 토핑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닭고기 싫어하면 닭고기 빼고 그리고 간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먹고 빠르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그리고 뭐 가성비도 좋고 저는 진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나씩 자기 먹고 싶은 걸로 해서 먹고 맛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거 진짜 이 맛 궁금해요. 저희가 안 먹었어요. 저는 회사비야 이거? 이건 타코. 아 저렇게 써있는데 타코인 것 같은데요? 이게 회사비야. 이게 타코. 이거 먹을까? 저는 브리또. 오빠도 완전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신기해. 나 핫소스 뿌려서. 여기 안에 밥도 있는데요. 반전인데? 맛있어? 맛있는데? 건강한 맛? 그리고 브리또가 특히 약간 서양 음식 쪽? 아 약간 멕시코? 그쪽 음식이다 보니까 저희 상지대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도 엄청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멕시코 음식인데 한국인들도 입맛에 잘 맞게 약간 퓨전 스타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맛있다. 저도 일단... 이거 마음에 엄청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음에도 저희가 또 다른 곳들도 소개해드려야 돼서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진짜 상지대학교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간편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번쯤이라도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간편식으로 고스 보리또를 먹어봤는데요. 다음은 일식. 네,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모찌네로 네.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미르님은 평소에 네. 친구분들하고 술 드실 때 뭐 어디 가서 드세요? 저는 거의 삼구를 가는 편이에요. 삼구 사장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되게 학생들에게 되게 뭔가 친절하시고 뭔가 선배님 같은 기분? 저희 되게 친절하고 되게 많이 친해서 자꾸 자주 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앞에가 종훈님이 말하신 그 카페인가요? 네, 저희 킵인터치. 여기 우산동 카페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항상 사람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기서 공부 공비죠. 못하고 네. 막 다른 데 가고 부러운데 저희 진짜 근데 본 상지대 사람들 중은 항상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 가면은 큰 거울이 하나 있는데 포토존 같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은 뭐 사진도 찍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사진 찍으러도 친구들이랑 뭐 인증샷 남기러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화장실이 이뻐요. 그쵸? 꽃도 있어요. 화장실까지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막 진짜 중요해요. 꽃도 있어요. 화장실도 이쁘고 되게 깨끗해. 맞아 맞아. 이 옆에도 최근에 새로 생긴 샐러드. 네. 근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짧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되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좀 지방이라고 해서 조금은 겁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어디서 뭐 밥물 네. 먹을지 막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옆에가 이제 종훈님 말씀하신 모찌네 식당인데 네. 네, 이제 여기도 간단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빨리 오셨어요. 30분에 오신다 그랬는데 네. 우선 빨리 해드릴게요. 네네. 영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되겠죠? 네네. 네. 식사하셨어요? 아, 음식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저희가 상지대학교 대학로에서 이제 맛집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테마로 일식에 속하는 모찌네 식당을 찾아봤습니다. 종훈님이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여기가 우산동 속에 홍대나 연남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여기 음식에 올라가는 이것들도 되게 이쁘게 올라와 있고 가게 인테리어도 너무 좋아서 솔직히 이거 한 그릇이면 연남동 가면 거의 13,000원?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장 새우덮밥에 8,500원이나 아니면 이게 7,500원밖에 안 하는 이게 진짜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맛있고 그래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음식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약간 이렇게 카메라 한번 찍고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맛을 보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맛있어? 여기서밖에 맛볼 수 없는 맛이 가지 덮밥 맛 어때요? 근데 이게 가지가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편식한 사람들도 많고 저요. 쭈빼기 뭐 애기들 데려와도 맛있게 먹을 것 같고 가짐의 특유의 그 물렁한 맛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전 그래도 가지가 싫어요. 미련님이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맛이 없어요. 아, 저는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명란이 조금 짠맛도 있고 좀 얼마 전에 대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명란의 짠맛이 약간 아보카도의 담백한 맛을 이렇게 덮어줘서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또 찾으러 올 것 같은데요. 솔직히 자취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요리를 해먹게 되는데 본인이 해먹을 수 있는 요리의 퀄리티가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먹는 식당에 식당만의 매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또 여기는
모찌네 식당은 더군다나 메뉴 구성 자체가 많아가지고 질리지도 않고 매장 분위기나 또 음식 그런 구성 같은 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만약 자기가 썸 타는 사람이 있다 함께 썸 타는 사람이 있으면 학교 주변에서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모찌네 식당 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코스는 여기가 딱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줄 평을 하자면 본인이 자취를 하면서 아니면은 학교 주변에 와서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좀 이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요즘 특별하고 네 그죠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꼭 한 번씩 들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종호님이 추천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되게 섬세하시네요. 인스타 감성이에요 여기. 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거 중요하거든요 진짜. 아 저도 중요해요. 네,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종호님이 소개해주신 일식 테마의 모찌네 식당까지 소개를 드렸고 다음은 혜원님이 소개해주시는 중식 테마의 이제 객잔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그럼 같이 이동해 볼까요? 네. 난 좋은데? 예, 객잔이 이게 전날에 이제 술 마신 분들이나 이제 과몰하신 분들 이제 아니면은 좀 출출하신 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해장도 잘 되기 때문에 전 여기를 추천했습니다. 뭐 해장도 그렇지만 되게 짬뽕이라고 해서 단순히 짬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고기 짬뽕 같이 알짬뽕 되게 종류도 많아서 퀄리티가 짬뽕이 되게 괜찮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그럼 여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 번째로 찾은 식당은 이제 객잔이라는 중식당인데요. 아까 혜연님이 오시는 길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여기 대표 메뉴 소고기 짬뽕하고 이제 1인 쟁반짜장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혜연님 같은 경우에 아까 해장에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또 객잔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객잔이 이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대부분 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밥이랑 이런 걸 먹으려 하는데 그걸 밥을 먹는 이유가 가격이 싸졌잖아요. 가격을 알 수 있고 돈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메뉴 같은 경우에는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착해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온 이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 말고도 저기 보면은 식사 세트라고 해서 그 칠리새우랑 뭐 다른 거 자꾸 먹고 싶은데 양은 많고 혼자 다 먹기 힘들 때 뭔가 다 두 개 같이 먹고 싶을 때 1인분 양을 혼자 세트로 시켜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전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대학생들을 위한 배려로 저렇게 세트 메뉴를 구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맛을 보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국물 어때요? 해장의 깍두기인데 진짜 매콤해요. 종호님은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뭐 진짜 맛있어서 앞으로 또 오실 생각이 있는지 아, 고기 이 기름 맛이랑 약간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국물이 일단 짬뽕 같은 경우에는 주말 것도 없이 굉장히 맛있고요. 다음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 쟁반짜장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와서 한 번쯤 먹어봐도 좋은 지향 상태입니다. 한 줄평은 해장은 여기다. 되게 깔끔하네요. 나 술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진짜 여기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제 한 줄평은 약간 그래도 이왕 먹는 거면 좀 알찬 구성에 그러니까 솔직히 중식이라는 게 평소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마땅히 땡기는 게 없을 때도 자주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시켜 먹는 거면 이렇게 맛있게 구성된 곳에서 시켜 먹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가장 쉽고 빠르게 시켜 먹는데 퀄리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짧았지만 이제 객잔의 리뷰도 함께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입생분들 오시게 되면 솔직히 학기 초에 술을 되게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뭐 수업 전이나 그럴 때 오셔서 짬뽕 꼭 드셔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산동에 사시는 자취생 분들도 되게 혼밥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식 테마의 아궁이를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동하실까요? 절대 아궁이죠. 아 맞아요. 맞나요? 또 아궁이 먹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야지 더우니까 진짜로 먹겠다는 게 아닌데. 어, 동기들이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궁이라는 한식 밥집이고요. 그럼 들어가서 간단한 메뉴 구성하고 저희가 맛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오승준님이 추천해주신 여기 아궁이라는 식당에 왔는데요. 어, 특별히 오승준님께서 추천하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궁이를 추천한 이유는 우선 이 반찬들만, 반찬 가짓수만 봐도 진짜 다른 음식점하고는 비교될 정도로, 솔직히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느꼈던 건 자취생들이 집밥이 약간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자취하면서 이런 반찬들 많이 못 접하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엔 파전이 나와 있지만 이제 찌개나 부대찌개 이런 걸 시키면 또 계란후라이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무조건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반찬 구성에서 일단 무조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룸들이 돼 있는데 여기 닭도리탕도 그렇고 다른 찌개류도 그렇고 사실 회식하기에 진짜 괜찮은 구성이거든요. 그죠? 그냥 소주 하나만 있어도 nope.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궁이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여기 뒤풀이 장소나 거의 학과 OT? 여기로 진짜 거의 저희는 몰랐네요. 대부분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학교 회식하게 되면 네. 한 번쯤은 오겠죠. 룸도 잘 돼 있고 회식에 적합한, 밥 먹기도 괜찮은데 회식하기도 괜찮고 뭐 술도 먹기도 괜찮다면 되게 장점이 많은 곳이네요. 여기 술 자주 먹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영상 올라가시는데 약간 술 친구 찾으시는 분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잡아. 아 근데 진짜 양이 너무 푸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푸짐한데 성인 남성 네 분, 세 명, 세 분이라 저 한 명 먹어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 양이에요. 배가 안 부르다 하고 하면은 거짓말 이겠죠? 그죠? 그렇죠. 엄청 푸짐하네요. 안 줄어도 딱일 듯 맞죠? 아, 맞아. 새벽 또. 아, 새벽 딱. 알겠습니다. 아,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해자네요, 해자. 푸기도 힘드네요. 아, 이거 다 먹고 이제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도 있네. 국수랑 팽이버섯 많이 들어간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닭보다 야채를 정말 많이 먹는 편인데 살이 진짜 야들야들. 맞아요. 그리고 전 매운 걸 막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닌데 달짝지근하고 약간 매콤한 게 정말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물만 있어도 사실 밥도 그거 맞죠? 그거 인정. 굉장히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다들 한 줌평 한 번씩만 들어볼까요? 먼저 혜완님부터. 제가 굉장히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렇기도 하고 도리탕도 많이 저 배부지 못했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먹어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도리탕에 대해서 굉장히 다음부터 먹을 것 같고 매운 거 못 먹으시는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와서 드셔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승준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도 앞에 혜완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닭도리탕인지 가면은 진짜 국물이 너무 묽어서 맛이 잘 안 나거나 너무 진해가지고
약간 그 약간 인공의 맛 그런 게 나는 데가 많은데 여기 되게 양념도 되게 달짝지근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술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밥 밥이 너무 배고프신 분들은 오면은 진짜 후회 없이 드실 것 같아요. 다음 주님. 저도 그냥 간단하게 아까 했던 거에 이어서 다음 홍보대사 회식은 여기. 여기. 진짜. 맞다. 저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님보다 반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막 자취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막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네 집을 그리워하면서 또 집보다 낫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포근해요. 사장님도 포근하시고 이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여기 아궁이 맛집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맛집들을 여러 곳 둘러보니 뭐 저희 모두 상상 홍보대사 여러분도 다 알차고 좋았죠? 네. 아주 해맑고 좋네요.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나 봐요. 저희 그러면 이제 상지대 후문 맛집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